경찰 개혁을 외치는 시위에 이어 예산 삭감 등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있는 LA 경찰국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새로운 치안 강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LAPD 내 커뮤니티 안전협력 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경관들이 각 지역 커뮤니티에 최소 5년 동안 배치돼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고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puts officers on 5-year assignments in one place to develop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that they serve. So that police officers and community members know each other's names. So that they can sit down together and talk about their neighborhood. 신설 부서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 범죄율이 높은 4개 공공주택 개발 지역에 도입됐던 프로그램을 시 전체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활성화될 경우 한인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신설 부서는 흑인 여성 경관으로 최근 승진한 이메다 틴지리데스 부국장이 이끌 예정입니다.